안녕하세요, 소금입니다. 설탕이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또 오랜만에 수민용을 리뷰하러 왔어요. 근데 일단은 이름부터 공개하자면 플로라라는 아이고요. 이름에 걸맞게 라일락꽃 이렇게 배에 있고 포장도 되게 잘해주시고 오셔가지고 이걸 다시 판매를 할 거예요. 엄청 저렴하게 데려온 아이인데 득템하는 기분으로 데리고 와서 가발링이거든요. 네. 플로라도 시리즈가 여러 개가 있는데 흰색이 내고 있고 그래요. 흰색 머리에 흰 머리에 흰색 가발. 근데 저는 보라 플로라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이름도 좀 다를 거예요. 버전이 달라서. 머릿결도 꽤 나쁘지 않고 웨이브도 엄청 잘 돼 있어가지고 예쁘장한데 다시 보내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지만 제가 돈이 없어서 돈이 없는 관계로 얘 다시 보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 데리고 온 김에 리뷰는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갖고 온 거라 일단 이렇게 고무줄로 되어 있어요. 이 염색은 그리고 머리 고무 엄청 잘 돼 있죠? 글루건 같은 걸로 리본도 엄청 예쁘고 볼터치까지 있고 되게 예쁜 개체다. 비싸게 팔아도 될 정도로 예쁜 아이인데 저렴하게 데리고 와서 좋고요. 일단 옷부터 판매를 해야 되니까 인형보다는 새 옷을 많이 사가지고 새우포트 한번 입혀볼게요. 브라이는 분홍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모델이 되어준 플로라에게 일단은 박수라고 해서 그런가? 너무 과한가? 좋아요. 불터지까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한번 입혀볼게요. 새 옷이라 산지 얼마 안 된 옷이라 잘 맞으면 입힐 것 같긴 한데 아니면 판매하려고. 제 생각만큼 예쁘진 않아요. 옷이 리본은 되게 예뻐. 리본은 그냥 두고 이 옷만 판매하면 될 것 같은데 구매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파니까 좀 아쉽긴 한데요. 제가 진짜 돈이 없거든요. 이거라도 팔아야지. 로라한테 좀 잘 벌써 이름 생겼어? 로라라고? 근데 진짜 별로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좀 아쉽긴 하지만 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장터에 올리겠습니다. 보다 되게 예뻐. 다음 옷을 입혀봤는데 머리 이거 대충 안 했거든요. 안 묶었는데 뭐 뒤에는 묶었지만 뒤에도 엄청 예쁘게 잘 돼 있고 이 옷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플로라한테 딱이는 옷이고요. 이것도 좀 많이 사가지고 판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인형을 판매. 되게 귀엽게 잘 나왔다. 이쁘게 만족스럽습니다. 하는 것도 팔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얼룩이 묻었네. 그리고 보시면 이것도 장신구 한번 해주고. 일단 캔디번이라는 아이 옷인데 이 옷 자체가 캔디번이라는 옷이에요. 근데 플로라한테는 안 어울리지만 제가 엄청 갖고 싶었던 옛날에 인형 옷이라 입혀봤는데요. 되게 예쁘죠? 잘 어울리는 데 입히면 딱이니까 일단 로라한테는 아까 그 흰색 옷을 입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플로라는 여우기같이 이렇게 팔색기 흰색 보들보들 이런 털이 달려있어요. 그리고 머리에도 이렇게 꽃이 있죠? 이거는 비올라 같은 그런 옷이 그런 느낌의 꽃인가? 뭐라고 하죠 이거를? 비올레타? 아닌데? 뭔가 있었어. 어쨌든 가슴팍에 있는 꽃이랑 머리에 있는 꽃 그리고 보라색 눈썹과 보라 눈, 눈동자의 하이라이트 그리고 눈동자 여기 눈썹이 흰색. 어쨌든 되게 잘 어울리고 쌍꺼풀 있고 귀여운 입 세모 입에 이런 입 되게 잘 어울리는 또 머리 끝에 풍성한 웨이브가 진짜 잘 어울리고 예쁜 아이. 보내기 너무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 잘 가렴. 네, 여러분한테 예쁜 인형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우리 플로라를 데리고 왔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벗겨고 다른 거 입혀놔야겠어. 안녕.